안녕하십니까. 분산 P&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제가 학관노에다가 교육비가 얼마면 적정할까라고 올렸습니다. 제가 남자고요. 경력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학원, 과외 선생님, 교습소, 학원, 교습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방을 차렸는데요. 둔산동에서 국화우성 아파트에서 현재는 총원 정원이 15명인 공부방을 운영하고요. 중고등학생 전체 전과목, 현재는 재수생도 있지만요. 학생들한테 이제 실제로 제공해주는 것들을 설명드리면요. 하루에 30분에서 90분 정도 1대1로 과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과목 1대1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오답 정리, 개념 진행, 문제 풀이, 아니면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과외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끝나자마자 와서 오후 11시나 12시까지 자습을 할 수 있도록 자습실을 구축해 놓고 있고요.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모든 시간에 자습실로 독서실에서 자습을 하게 하고요. 사물함도 따로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학습 도구나 노트, 필기구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고, 토론실, 간단하게 잘 수 있는 수면실과 식당, 개인 동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 거랑, 컴퓨터 기자재도 보조를 해줍니다. 모든 수행평가 자료를 보조해주고요. 모든 과목에 필요한 자료를 무한 출력해서 복사기로, 필요한 자료를 다 검색해서 찾아줍니다. 아침을 제외한 식사 시간에 머물면요, 조건 없이 매 끼니마다 전부 다 식사를 제공하는데, 식당에서 배달을 하기도 하고요. 학생이 요구하는 음식점에서 요구하는 메뉴를 배달해 줍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세부 특기사항,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컨설팅 하면서 쓰게 해주고요. 대회를 나가면 모든 대회에 보조를 해주고요. 논술을 배우고 싶으면 논술 첨삭을 해주고요. 대입 진로 지도를 해주고,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다니는 경우에 다 계속 무한 첨삭을 해줍니다. 커피는 무한으로 먹게 하고, 컵라면도 무한으로 쌓여있고, 과자도 일주일에 한 5만원어치씩 상비를 하고, 피자 치킨도 원하면 시켜주고요. 아이스크림은 제가 결정해서 음료수랑 생수 먹게 해놨으니까 제공을 하고요. 가끔가다 이벤트로 체험학습을 진행을 하면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주안점은 학습 누적 기록부로 학생들의 학습을 공부한 걸 기록을 하면 그걸 항상 분석을 해주고요. 학습 내용은 수업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저장을 하고 유튜브로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노트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를 하는데 동기유발과 심리 상태를 관리를 해주고요. 제가 공부법을 5,000장 정도 써보고 연구를 했으니까 공부법을 100가지 이상, 1년 정도 다니면 100가지 이상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체험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기록을, 공부한 흔적을 다 개인별로 누적해서 모으고요. 장단기 계획을 짠 다음에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강사 입장에서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얼마의 금액을 강사 입장에서 받아야 하고 학부모에서는 지불하고 싶을까 라는 게 궁금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금전적인 감각은 부족해서 지금 똑같은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의 시스템만 짜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10년 동안에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리고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플러스 알파로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시스템인데, 제가 짜여진 시스템인데 이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한된 그 시스템, 이 시스템의 일부를 제공을 하고 필요한 것들만 제공을 하고 학부모들에게 편안하게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고, 뒤늦게 철들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 내가 원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것도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을 보시면 내려야 되는데. 댓글 다신 분들 의견을 좀 읽어보니까요. 이게 지금 독학재수학원은 45만원에서 57만원을 받네요. 광고를 질의응답만 해준다는 거죠. 뭐 질의응답을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대1 과외를 하고 플러스 질의응답이니까.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전과목 수업한 지 2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과 수학하는 1등급 학생들은 선생님 소개시켜주고, 나머지들은 그냥 아이들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식비만 뭐 1인당 한 달에 80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먹입니다. 원하는 거 최고로. 자기들이 원하는 비싼 거뭐 선택하면 다 먹입니다. 그리고 뭐 질의응답이 과외식으로 진행을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보면,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 볼까요?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1대1 지은다 하고, 다 관리해주는데 47만 원. 대량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학원하고 다른 게 15명만 무한대로 해줄 수 있는, 무한대로 해주고, 개별적으로 무한대로 해주는데, 글쎄요, 이렇게 9시에서 1시, 2시에서 6시, 그다음에 6시, 7시부터 11시 이렇게 잘라가지고, 중고등을 이렇게 받아도, 시간 배분으로 이렇게, 아침반, 점심반, 저녁반 해서 이렇게 받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 8시에서 12시간, 저도 이제 10시간, 12시간 하거든요. 식 포함 여기서 150 받는데, 여기서는 한 과목이고, 저는 이제 전체 과목, 아이들이 필요한 과목을 다 개별로 맞춰서, 여기는 수업을 진행을 해나가죠. 강제로. 자기들 학원에 짠 프로그램대로. 근데 저는 이제 학생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별로 동기유발하고 학생별로 해나가는데요. 어쨌든 독재학원처럼 충분히 이렇게 만족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서 의견을 들어서 할 겁니다. 이제 선하율님, 선하율마님, 무수님 감사드리고요. 혼자 이제 평생 하고 저는 이제 교육이 기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할수 있는 자기 잠재력 다 뽑아내는 그런 교육을 했었고요. 식비만 해도 최소 두끼 기준으로 월70 이상이 나왔는데, 식비가 다른 데 보면 이렇게 싸요. 주 5일에 이렇게 24만 원이면 대량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식당, 주변에 맛있는 식당 다 골라서, 다 먹어본 식당에서 골라서 배달하고 시키는데, 이게 식비만 해도 식비를 빼고 진행을 하면 충분히 이렇게 뭐더라 그 가격을 비싸지 않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고민은 식사 자체가 정말 큰 교육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큰 교육이 됩니다. 식사 자체가 왜 그러냐면 식사 시간에 이해하고 식사 시간에 서로 말하고 해서 소통하고 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보시면 어쨌든 저는 9시부터 12시까지 설날 딱 하루 쉬고 계속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면 364일 쓰면서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한 자료를 계속 2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친 기억을 모조리 모았는데, 이걸로 교육 백과사전을 쓰고 싶은 게 이제 하나의 유일한 소망인데, 근데 이제 이 나의 소망을 이제 이루어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금액을 현재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대로 해달라고, 충분하지 않냐고. 근데 이게 제 방식을 하고 싶은데 금액 때문에 포기하는
상담을 많이 받고 자주 받으니까 그래서 그쵸 좀 조절을 해주고 뭐 이런 분들 아이들도 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야 이제 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전체 틀이 보이니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수업료 식비를 빼면은 굉장히 수업료 그 다이어트로 뺄수 있는데 밥 포기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어쨌든 뭐 고1 학생들 3등급 평범 학생 기준으로 1년에 10장에서 15장, 뭐 3년이면 한 45장에서 50장 평범한 학생들도 어떻게 해줬고요. 뭐 기록이 87장인가? 3년 동안 상을 87장 타게 해준 게 기록이고요. 지금 어쨌든 학생들이 이렇게 모든 걸다 지원해도 글쓰기에 적당하지 않는 학생, 대회 나가기 쉽지 않은 학생 뭐 이런 걸 보니까 최선의 조건을 적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모든 학생들이 이걸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흘리지 않고 최대한 도와줘서 제가 이제 산술적으로 할수 있는 한계는 15명 같은데 모든 걸다 도와주면 근데 A 학생에게 도와줄 것을 A 학생을 이안 하려고 하는 거 기다리는 거뭐 이렇게 기다려서 설득해서 이걸 할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주고 해나가는데 이 기다리는 대신에 B 학생에게 하면 한두 명의 학생은 더 충분히 가르치고 컨트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돼봐야 많이 가르쳐봐야 15 곱하기 3 해서 한 45명, 많으면 50명 정도 하면 온전하게 교육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시간 강의 수업하고 자습, 뭐 2시간, 자율보강 이렇게 치면 한 3시간 정도 강의하는데 38만 원까지 4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3시간 정도 강의는 전 하루에도 원하면 다 해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방학 특강은 뭐 아이들 거의 한 평균 9시간 정도 수업을 1대1로 과외처럼 하고요. 아이들 방과 후에도 학교 끝나면 와서 자기 전까지 모든 시간 저랑 같이 지내고요. 희망하면 뭐 언제든 무한대로 수업을 해줍니다. 원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도와주자는 게제 주의니까. 학원비로 쳤을 때도, 제가, 그쵸, 학원비로 쳤을 때, 학원비로 쳤을 때도 학원 수업료로 치면 뭐, 둔산동에 29만 5천 원 하는데, 두 과목. 그러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0점 아이 맞춰서 두세 달이면 제가 90점 이상 돌파 항상 시키거든요. 거의 80% 확률로 돌파시키고 식비도 뭐한끼 먹는 애는 뭐 40만 원, 두끼 먹는 애는 한 8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다음에 뭐 독서실 비용, 독서실 비용으로 쳐서 독서실 제공해주고, 그리고 원하는 프린트나 뭐 이런 걸 다, 필요한 자료들을 다 제공해주거든요. 종이값만 1인당 거의 10만 원 정도, 뭐 10만 원 안 내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나오거든요. 그럼 전체 60, 100, 110, 120. 120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따로따로 찍어서 엄마들한테 따로따로 계산을 하시라고 해도 제가 받는 수업료는 60만 원인데, 60만 원을 받는다고 치고, 나머지는 다 엄마들이 따로따로 내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보강도 무한대로 해주고, 스펙 관리도 무한대로 해주고, 자소서 첨삭도 이것만 따로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것도 무한대로 해주고, 수행평가 뭐 독학 첨삭도 무한대로 해주고, 진로 상담이나 뭐 계획도 무한대로 하고, 뭐 특히 제가 이제 동무법 한 5,000페이지 이상, 1만 페이지 이상 공부법 책자 쓰고 있으니까, 이 공부법, 그 학생에 맞는 개별 공부법. 그다음에 제가 20년 동안 그거 따로 별도로 모아놓은 자료, 아이들한테 다 최적의 자료 뽑아서 주고, 그리고 이제 비용 안 받고 체험학습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것만 해도, 개별적으로 낸다면,
엄마들이 뭐 일주일에 한두 가지만 하더라도 또 이제 4, 50만 원은 어머니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저뭐 분당 교육청 분당 신고가로 계산했더니 뭐 200, 뭐 300, 350, 4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 해주는 거. 어쨌든 학생이 해달라는 무엇이든 해줍니다. 뭐 설령 학생이 저 그만두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부모하고 조정을 해서 다른 교육적 대안 찾아주든지 부모 선택 합리적으로 존중해 줍니다. 근데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받아서 식비로 60만 원이 나가면 40만 원을 받고 아이한테 실제적으로 오래 머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을 내고 뭐 시간당 1만 원이 안 나와요. 40시간 이상에 관리하고 쓰고 아이한테 투여하는 시간이 뭐 150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200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과외를 할때 15년간 8회 수업하면 120만 원 받았고, 너끈하게 계속 15년당 특별히 아이 부족하지 않게 가르쳤거든요. 국어는 이제 3만 명 이상 논술 카페 10년간 운영하면서 강사나 뭐 본교육 선생님 대상으로 강의 100회 이상 했고, 논술 교재도 만장 이상 썼습니다. 역사도 한국사 논술 교재 3,000장 이상 만들고, 역사 논술이라고 따로. 수리도 수리 논술이라고 해서 제가 한 2,000장 정도 해서 책 쓰고, 수학 선생님 대상으로 뭐 50회 이상 강의를 하고, 수업하는 방법도 강의하고 그랬습니다. 탐구는 뭐, 제가 이제 5년간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 행안이.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했네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다고. 근데 결국은 수능으로 바뀌어가지고 돈 너무 많이 써서 뭐 충대 법대에 입학해가지고 졸업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뭐 교육제도 이때 5번 바뀌고요. 교과서 4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경험으로 전 과목의 노하우가 쌓인 걸 가지고 평생 전 과목 질문 답변 과외 중심으로 더 많이 한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교육 10년 마지막 남은 것 같은데요.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그것들의 가격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그래서 올리고 이 궁금한 이거를 해결을 하면서, 그러니까 궁금증을 올린 이유는 현재 내 교육에 대한 나의 고집, 동아쌤의 고집 이외에 학부모들이 원하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니까 단과 개념의 시스템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저는 진짜 종합관 개념으로 토탈 서비스 개념으로만 이게 진짜 교육이다 해서 했는데, 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단과 개념으로 플러스 알파 해서 학생들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도와주는, 부족하겠지만 그런 고민을 하게 돼서 이 동영상을 찍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해줄지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누군가도 또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공부방이나 아니면 어떤 학생을 위한 고육적인 토탈 서비스, 아니면 토탈 모든 아이들 전체 인생과 진로를 위해서 총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나 아니면 교사 강사들은 본인의 그 노력에 대한 본인의 가치나 대가를 어떤 식으로 조합해야 되는지 또 고민을 하시겠죠. 그런 분들도 같이 제 고민이 도움이 되고, 또 무엇을 해줘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적정한 교육에 대한 고민, 금액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혼자도 지속적으로 강사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가르치고 부모 입장에서 만족하는 것들이 어떤 조합이 있을지, 저같이 이런 식으로 전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모습이 솔직한 진솔한 그 사교육 선생님의 한 선생님의 고민이라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